그래서 이제 돈은 기본이고 가서 이제 장모님 집에 들어가세요. 제가 오늘 밤을 지키겠습니다. 이걸로 해서 이제 장모님은 그 대목만 기억하고 그 앞대목 집에서 있었던 일은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솔직하기도 하고 겸손하기도 하고 머리도 좋기까지 좋아요. 사실은요. 용기진도 말씀이세요. 사실 우리 네. 여기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그냥 들어서 그냥 지나가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회 자체가 이제 점점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저 이 목의 사회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목의 사회. 네? 이게 왜 그런가면은 옛날에는요 딸이 잘못해가 집에 오면은 어머님께서 혼을 냈어요. 맞아요. 네. 빨리 집에 가라고. 예. 네. 왜 왔냐 그러고. 왜 왔냐고 말이야. 네. 근데 요즘은 어머님들이 사위를 혼을 낸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전. 근데 우리 장모님 무조건 제 편이에요. 아, 그래요? 예. 장, 그... 아, 그래요? 지금 당황하셨어. 그래서 장모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죠? 극과 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모님만 내 편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 설사 내가 뭐 부인한테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아하. 부인이 가면 지금 옛날 장모님처럼 그렇죠. 너 왜 왔니?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용이 주도하시네. 예. 요즘은 그럼 그냥 어머니가 그래 왔다. 그래. 전화해가지고 말이야, 당신 왜, 어, 우리 맞아. 딸한테 함부로 해가지고 말이야, 집에 오게 만드냐고. 이게 이제 좀 잘못된 거죠. 약간 경험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인기가, 잠깐만요. 본인이 예전에 잘못하고. 완전 이해 안 되는데? 야, 잠깐만, 이거 큰일 났다. 잘 봐야 돼요. 어, 그래서 내 40, 50대 여성분들 탄탄한데, 내 인기가. 야, 오늘 승식하는데, 지금. 아, 못 당하겠는데, 이거. 아니, 근데. 큰일 났어. 아니, 따님 있으시잖아요. 딸이 있죠. 싸우고, 팀장에 오면. 예. 혼내지. 아, 그 정말. 그럼 어디 그 저 남편한테 말이야. 사위가 잘못했는데? 어? 사위가 잘못했는데? 찾아가서 아, 죽여버려야지. 야, 씨, 어디 우리 딸이 갔다가. 야, 씨. 다음으로서는 네. 100점 만점에 한 몇 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위로만 따지면요? 사위. 괜찮죠, 뭐. 사위로는 뭐 괜찮죠. 네. 본인은 굉장히 사랑하죠. 근데 지금 네.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한 거예요. 사위의 새로운 트렌드. 말 많은 사이. 네. 말 많은 사이. 약간의 장모님을 해코지하는 사이. 네. 장난치는 사이. 네. 근데 선생님 같은 네. 사이는 어떠실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말 많은 사람. 가끔 잔소리도 하시고. 근데 제가 만약에 그 나이가 많이 70, 80 넘어갔을 경우에 사이가 이렇게 말이 많으면 네.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것 같아요. 진짜 좋을 네. 그러면 잘 안 놀아줘요. 네. 그리고 왜냐면 그 또래들은 또 세상을 다 떠났어요. 그리고 또래들은 또 다 아파. 근데 이렇게 막 잔소리 해주고 그러면은 굉장히 그 뭐 고마울 것 같기도 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모임에 이렇게 어른들이 있는 모임에 가면 네. 처음에는 좀 버릇없다, 뭐 주책 맞다 뭐 그런데 좀 지나면 뭐 주변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하고 얘기는 잘하고 있죠. 네, 네. 아마 그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 더 아마 대우받을 거예요. 같이 놀고요, 저도. 네? 그럼 장모님한테도 뭔가 답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요? 네, 네. 이번에는 좀 달달하게. 아, 달달하게? 네. 네. 좀 빼시고. 아, 장모님 언제 그렇게 녹화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장모님 너무 유명해지신 것 같아요. 네. 어, 지금처럼 늘 그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고요. 어, 가끔 제가 찾아뵐 때 좀 음식 싱겁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학생 때 놀러 갔을 때처럼 음식상을 좀 반찬 가짓수 좀 늘려주시고요. 네, 그래주시면 좀 더 잘 먹겠습니다. 가짓수가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또 조만간 뵙겠습니다. 그래요. 달달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달달해. 달달하네요. 아, 네. 아니, 장모님 네. 자주 찾아뵐 줄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님 네. 좀 다음에 좀 싱겁게. 제가 좀 맛있는 거 사가지고 고기 좀 찾아, 네. 들고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게 보통이거든요. 네. 아, 반찬 가짓수가 많이 줄었어요. 네. 많이 줄었어요, 정말로. 네. 네. 이러고 가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꼬리 붙잡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장모님께서 뭐가 줄었는데 뭐 이러면 그렇죠. 이제 대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정말 가짓수가 반이하로 줄었어요. 아. 정말 진심으로. 네. 하고 싶은 얘기 하려네요. 근데 그 죄송합니다. 혈액형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B형이요. 아, 그래요. B가 달라요. 사람이 이렇게 이 세상에 똑같은 시대에 그쵸, 같은 태어나도 시대에.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마 충분히 공감하시면서 네. 오늘 누가 마지막에 살아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더 여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는지 한번 해봅시다. 네. 이런 말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알겠는데요. 지금 굉장히 불리하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한번 밀어붙여가지고 그렇죠. 사람들 역전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까지는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불리하죠. 둘 다 살짝 나쁜 남자신데 네. 묘하게 이쪽은 이렇게 아하. 설득력이 있으셔가지고